안녕하십니까. 솔브리드 플러스 CST 기술 지원 담당 박근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트 중 디스크리트 포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저와 함께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앞선 시간에 작업했던 웨이브가이드 포트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편에는 쉽게 디스크리트 포트를 설명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시그널과 그라운드를 묶은 디스크리트 포트를 구현하여 놓았습니다. 디스크리트 포트는 웨이브가이드 포트에 비해서 모드 계산이나 이런 부분에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이렇게 별다른 제약 조건 없이 간편하게 세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시그널 쪽에 포인트를 잡고 그라운드 쪽에 포인트를 잡은 이후 디스크리트 포트만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바로 S 파라미터 또는 볼티지 또는 커런트 소스 이렇게 변경시켜 가면서 직접적으로 포트를 인가할 수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디스크리트 포트는 제약이 없는데요. 웨이브가이드 포트의 경우는 포트가 인가됐을 경우 한 가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메시 뷰를 잘라 살펴보았을 경우 포트가 인가되고 앞쪽에 하나, 둘, 이 세 가지 메시까지는 모드가 충분히 형성돼서 해석될 때까지 구조가 변하면 안 된다는 제약 조건이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들을 만약에 포트 모드 에러에 대한 에러가 나온다고 하면 이 부분들은 메시 부분을 살펴보시면서 수정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그럼 돌아가서 디스크리트 포트가 어떻게 쓰이는지 다른 라이브러리 항목을 불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조는 다이폴 안테나 구조입니다.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 두 봉 사이를 A를 통해 중점을 잡고 중점을 잡아서 연결만 시켜주게 되면 포트의 설정이 끝나게 됩니다. 다른 예제로는 이렇게 임의의 그라운드 박스를 주고 얇은 도선형 안테나를 세팅한 이후에 그 두 부분을 연결시켜 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55 매칭된 포트의 설정이 끝나게 됩니다. 다음은 마이크로 스트립 그리고 CPW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디스크리트 포트는 점과 점으로 연결을 했는데 이번에는 점과 면 또는 선과 면으로 이루어진 포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 기판은 이렇게 하이드를 시켜서 포트가 어떻게 붙는지 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점 M은 그리고 바닥면, 포트가 붙게 될 바닥면 F를 눌러 페이스를 잡고 디스크리트 포트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CST에서는 디스크리트 포트가 알아서 위쪽에 있는 시그널 면과 이 면과의 바닥면과의 수직하도록 포트 설정이 자동으로 됩니다. 또는 이렇게 포트가 인가될 엣지면 그리고 바닥면을 잡고 디스크리트 포트를 줘도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렇게 마치 면 형태로 포트가 붙게 됩니다. 방금 보여드린 점과 면 그리고 선과 면의 경우 전류의 분포 시작점이 한 포인트에서 시작되느냐 아니면 동일한 면에서 동시에 시작되느냐의 차이지만 주파수가 낮거나 한 경우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한 점과 선에 대한 의미만 알고 계시면서 나중에 주파수가 높아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고려되어야 될 상황에서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CPW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한 중점, 이번에는 다시 면을 잡고 디스크리트 포트를 주게 되면 이렇게 수직으로 갖다 붙습니다. 웨이브가이드 포트와 다르게 이 부분은 시그널과 그라운드 이루어졌고 좌우 부분은 이 포트에 들어간 디스크리트 포트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부분이 앞서 말한 웨이브가이드 포트의 제약 조건과 다르게 조금 더 편리하게 포트를 인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자, 이번 시간 저와 함께 디스크리트 포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디스크리트 포트는 웨이브가이드 포트보다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조금 더 세팅이 편리하고 여러분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만 하고 계신다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포트인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웨이브가이드 포트와 디스크리트 포트를 용도에 맞게 적절히 사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